Hey, Catoosas! Hey, hello! You're gonna go to training in Telte. Bye-bye!이제 자대까지 왔어. 자대도 왔고 용산병원의 어떤 그 선임들도 만나고 이런 상황. 근데 이 한미 합동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어. 근데 제가 입영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미 합동훈련 시절에 짬이 차놔야 돼. 그때 짬이 안 차놓잖아? 그러면은 바로 차출되는 거야. 그런데 난 이미 입영이니까 후보군에 딱 올랐어.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김원주 그때 사고를 쳤잖아. 분위기도 안 좋아. 얘는 보내야겠다. 그래서 한미합동훈련 때 딱 메일이 가. 전체 카투사. 그 여러분들 용산에 있는 전체 원투원 병원 그 다음 TMC 카투사한테 전체 메일로 가요. Hey, Catoosas! Hey, hello! You're gonna go to training in 평택. 후아! Bye bye! 이런 메일 떨어지고 PPT가 여러분들 36장이 와버려. 거기에 여러분들 흙 묻히면서 아! 하!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총으로 이런 거 있고 완전 여러분들 협곡 그 자체야. 너무 가기 싫은 그 감성. 그때 카투사들은 얼음이 돼요. 왜? 주말에 나가서 개꿀 빨다가 클럽도 가고 숙대 옆에 있는 PC방에서 피파도 조지고 자 그러다 갑자기 그런 메일이 닥친다? 와 큰일 났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정말 운이 좋은 기수들은 한 번도 한미합동훈련에 참여를 안 하고 카투사를 제대로 해. 개꿀 중에 개꿀. 자 그런데 정말 운 안 좋은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가봤어. 근데 그때는 인병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내 동기가 4명이 더 있다 했잖아. 그 동기들 중에 나 혼자 그 한미합동훈련에 빠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메일을 받고 나서 점심시간 때 점심 먹고 다이닝 파스머리 자 디펙 갔다가 휴게소에 모였어. TMC 휴게소에 백종원 형이 막 뒤에 앉아가지고 메일 봤어? 그러면서 딱 둘러보는데 딱 짬별로 자세가 달라. 정일우 형은 뒤에서 그냥 이러고 있고 김동완 상병은 앉아는 있어. 앉아있는데 약간 분기시키면 이렇게 앉아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조금 더 좁혀요. 김동완은 이 정도인데 이병은 어떠냐 다리를 좁혀버려요. 이러고 이렇게 가버려. 그러니까 거의 학주한테 벌 받는 감성이거든요. 그리고 딱 눈을 안 마주치. 나는 민우야 이병 김민우 메일 왔어? 아 맞다 너 메일 안 뚫렸지. 이병이라서 메일도 안 뚫렸어. 그 캐카드라고 있거든. 캐카드? CAC 카드인데 군대 서비스로 접속할 때 군용 그 사이트로 접속할 때 필요한 카드가 바로 캐카드예요. 아 너 캐카드 아직 안 만들었지? 아 메일이 왔는데 훈련인데 한 명이 가야 된다네 섹션마다. 그럼 확률이 어느 정도 되죠? 백종원 형까지 끼면은 4분의 1이네? TMC에서 한 명? 눈을 안 맞춰. 절대 안 맞춰. 민우야 이병 김민우 그날만큼은 그 안에 자고 싶어. 그냥 여러분 릴리아 공 맞고 그냥 거기서 잠에 빠지고 싶은 그 감성. 그런데 한번 사고가 있었잖아. 캐카드도 없으니까 안 갈까? 캐카드를 빌려주겠다네? 얄짤 없이 한미합동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라도 안 쳤으면 좀 비벼볼 텐데 처음에는 정일우 형이 지각도 많이 하고 트러블 메이커다 보니까 그 형을 보내려고 했거든? 근데 NCYC가 이 정일우 상병은 프론트를 커버해야 된대. 그러니까 한미합동훈련 시절에 훈련을 많이 하니까 환자가 많아지고 그 환자들을 커버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프론트 일을 안 했잖아. 할 줄 아는 일이 없잖아. 짬이 다지니까. 그러니까 NCYC 그 카투사 관리하는 그 사람 사이판인가 괌에 쳐갔다 와가지고 카투사 러닝 이 메시지 못 본 그 NCYC 스태프 서전 그냥 반이 저를 보내겠대요. 그냥 킴 보내자. PFC 캠 PB2가 그냥 이병이고 1병이 아마 PFC로 들어갈 거야. PFC 킴 여기 평택. Yes surgeon. Shit. 이러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평택이요. 용산에서 평택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날 부대 모임 됐어. 부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원투원 전체 카투사들이 어떤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부대 모임을 해요. 그래서 시니어 카투사라고 알파 베타 찰리야. 한 명씩 이제 선임 카투사들이 앉아있어. 시니어 카투사. 시니어 카투사가 뭐냐면 카투사들 관리를 하는 거지. 반장 부반장 같은 거예요. 자 내가 알파 중대야. TMC가 알파 쪽에 있으니까. 자 알파에서 이번에 훈련 가는 인원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병 김민우. 네 김민우 이병 혼자입니다. 알파에서 나 혼자야. 알파 후원이 그때 40명인가 30명인가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선임들이 짬별로 앉거든? 맨 앞에부터 이병부터 쭉 앉아. 이병부터 쭉 앉고 맨 뒤에 짬 제일 높은 자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뒤에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그 중에 한 명이 종원이 형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 부대모임 끝나고 각자 배럭으로 흩어지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와 종원이 형이 그래도 과자를 이만큼 줘. 와 가서 먹어 이러면서 거기 왕새우칩하고 새우깡하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다 싸준 거야. 초코송이하고 처음에는 감사도 받았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과자를 챙겨주다니. 왜냐면 과자를 사러 갈 짬이 아니야. 과자를 막 살 짬이 아니야. 그리고 씨발 집만 차던데 거기? 더플백에? 과자 부피가 커가지고 민우야 잘 다녀와. 너 이제 훈련이 3주였거든? 갔다 오면은 나 뭐 전역하겠다. 그때처럼 면상을 후리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6시인가 버스가 출발해. 앞에 저기 배럭 앞으로 온대.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방으로 갔어. 메시지 보낸 형이 제일 미안해. 그 형 얼굴을 못 들더라 내 앞에서. 근데 그 형 없었어 내가 갔었을 것 같아. NCYC 때문에. 동기들이 아 민아 잘 갔다 와 이러면서. 평택밥 맛있대. 에라이 씨. 무서워. 아, 취하지 마 진짜. 나 밥이 내가 아직 55kg인데 밥이 밥이 중요하냐 지금? 잘 버티고 와.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인사하고 나 이제 왔지. 더플백에 짐을 막 쌉니다. 무거워. 아우 그 의미 없는 짐들. 막 훈련 장비들
헬멧 챙기고 나는 뭐 여러분들 총 빼고 다 챙기거든. 이미 전쟁 나간 사람이야. 인정? 그때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났으면 난 나간단 마인드. 진짜 여러분들 와 뭘 한지도 몰라. 그냥 훈련이야. 무슨 훈련을 한 내용도 몰라. 왜? PPT 안 읽어봤어. 개복잡하게 돼있어. PPT 읽고 싶지도 않아. 안 읽었어. 왜? 메일도 안 뚫렸어. 아웃룩 메일 안 뚫렸어. 이병이라서. 잠 자고 일어나서 탔어요. 막 미군들 막 쭉 타는데 와 진짜 영화야. 딱 타는데 야 범죄의 전쟁 영어판이더라. 와 뭔데 예예예 그놈의 예예예 예예예요 와우 이러면서 왜 훈련을 즐기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미군들의 이 감성. 나 말고 이제 차출된 카투사가 3명 있었어요. 3명 나보다 선임이야. 누가 차출됐냐면 그 병원 내에서도 보급병이 있어. 의학용 군수품 나르는 두명 이제 같이 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과인가? 안과에서 한명 차출되니까 4명 총 4명 전체 원투원 카투사 중에 한 5-60명인데 그 중에 4명 들어간 거. 그 중에 내가 개짬지고 뒤에서 진짜 Are you gonna go ready? We go to Pyeongtaek right now. 여기서 바로 이제 상사가 딱 외쳤어. 이제 Come on! Go go go! 뒤에 이러고 앉아있어. 와 용산에 온 지가 얼마 지금 한 달인가 안 됐는데 바로 훈련을 가는 거야 평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삼수하고 왔는데 멘탈이 개 깨져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논산 가는 버스 마냥 이제 자고 도착했어요. 눈이 너무 부셔. 와 눈이 너무 부셔. 뭐야 여기 야씨 여기 다시 논산인가? 쇼 꿈인가? 딱 내렸는데 와 나는 얘들아 이게 어떤 느낌이야? 나 인도에 떨어진 줄 알았어. 왜냐면 여러분들 그때 평택이 처음으로 이제 미군기지 정말 이제 확장할 때였거든. 막 시위도 엄청 일어나. 평택 미군기지를 없애라 이러는데 이미 다 지어놨어. 와 진짜 부지가 어마어마하니까 용산이랑 차원 용산의 다섯 배인가 그렇대. 용산도 엄청 크거든? 평택은 와 그리고 지금 용산에 있는 하나하나 건물들이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진 다 옮겼을걸? 용산에 이제 인원 티오가 얼마 없을까? 여러분들 지금 카투사 지원해도 용산으로 배정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거진 평택. 평택 진짜 커 부지가. 진짜 엄청 크고 버스에서 내렸거든? 근데 막 회의를 해 지들끼리. 다시 타 또 버스 타고 그 평택 기자에 또 가. 마치 서울대인데 여러분들 서울대 사범대 가려 또 버스 타는 그 감성. 가고 싶다. 그리고 아 이제 집이 있겠지. 거기 3주간 묵을 숙소 도착했대. 뭐야 허허벌판이야. 어 뭐야 나 여기 자야 되는데 오늘? 오후 4시인가 됐어. 점점 해는 뉘엿뉘엿. 그리고 딱 저길 봤는데 큰 텐트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텐트가 텐트선이 쭉 있어. 이명 김민우 질문 있습니다. 민우야 뭔데? 조우식 상병님 저희 뭐합니까? 나 저기 작년에 갔다 왔는데 저거 지워야 돼. 텐트를 도착하자마자 와 텐트 지어보셨어요? 미군들하고 카투사들하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 인부분들인데 이 평택 미군기지의 군용 어떤 그 설비를 짓는 인부분들이셔.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페셔널해. 그분들 텐트 만드는 거 개장인이야. 생활의 달인급이야. 그분들하고 미군들하고 모여서 텐트를 짓기 시작해요. 처음에 텐트를 어떻게 짓냐면 처음엔 바닥에 큰 천막을 깔아. 진짜 엄청 커. 그걸 깔고 바람이 엄청 불어. 이게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평택에 바람이 엄청 불어. 바람용이야. 그러면 텐트가 막 움직여. 그러면 그걸 고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달라. 와 근데 이 모래주머니가 김연아야 상상을 초월해. 두 손 가득 들고 온데 와 진짜 팔 빠지겠어. 여기 있는 손목이 끊어져도 어쩔 수 없는 그 감성. 여기하고 여기가 개아퍼. 이렇게 들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계속 날라. 기둥을 쌓이지. 기둥을 탁 쌓아요. 그 기둥이 이제 인부분들이 딱 해가지고 빵빵빵빵 망치 딱 들어가. 빵빵빵빵빵빵빵 해서 기둥을 딱 쌓아. 그리고 위쪽 천막을 슥 말아가지고 쫙 펴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막이 빵빵해져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도 천막이 안 내려가.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줄을 묶어요. 원, 투, 쓰리 줄을 묶어. 그럼 천막이 이제 완성됐지. 그리고 마지막에 전방위로 한 바퀴 쓱 감아요. 그러면은 천막이 딱 완성됐는데 거기까지 무려 3-4시간이 걸립니다. 오자마자.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이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려고 만든 거고 내일은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된대. 훈련 때문에. 그게 훈련이래. 자 됐다. 들어갔어. 기진맥진한 채로. 다시 나오래. 가자마자 다시 나가. We're gonna go defect. Dining facility. 그래서 버스를 또 타. 버스하고 천막의 반복이야. 버스 타 어디가? 여기가 대박이야. 용산도 진짜 밥이 맛있게 나오는데 평택밥이 개오져. 와 궁전이다. 만수라가 먹는다면 여길까? 와, 뒷백이 장난 아니야. 야 진짜 각종 아이스크림이 종류가 여러분들 10개가 되고요. 음료수 종류가 10개가 되고요. 스테이크, 새우, 왕새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랍스타, 스크램블 에그,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와, 엄청난 훈련한 사람들이야. 포식하도록 엄청 먹고 뛰는 거야 이제. 밥을 먹는데 안 들어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3주를 어떻게 견딜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야 민우야 왜 안 먹어. 제가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야 이거 먹어야지 2주 반 남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개처럼 처먹었어. 그리고 끝나고 이제 버스 타고 다시 여러분들 천막으로 텐트로 돌아갔어. 씻어야 돼 이제. 자야 돼 이제. 어 왜 내일 아침 6시 기상이야.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 보면은 정글의 법칙에 이제 간이 침대 있잖아. 그 위에서 자는 거야. 간이 침대 위에서 애벌레처럼 여러분들 침낭 있지. 그 안에서 자는 거야. 침낭을 그래 하나씩 나눠줘. 그래서 이걸 올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자는 거야. 2주 반 동안. 우리 거기에 우리 합쳐서 4명, 미군 4명 같이 있었어. 그 텐트 안에. 샤워를 해야 되잖아.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샤워를 하러 갔어요.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작되죠. 19금. 딱 들어갔어. 카투사들하고 미군들하고 같이 씻어야 된대. 왜? 빨리 회전을 해야 돼서. 인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 롤콜을 하더라고. 자기 전에 불이 없어. 손전등 있잖아. 1인당 손전등 켜고 이제 그 자갈길이야. 자갈길. 예, 그 평택의 자갈길을 나오면은 그 공용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 가가지고 이제 걸어왔어.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카투사 4명이었고 그 다음에 미군이 2명은 쉬고 있었고 2명인데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이었어. 한 명은 약간 해리케인 닮았고 한 명은 드록바 닮았어. 드록바는 딱 봐도 1대7로 싸워도 이길 것 같아. 굉장히 무서워. 알고 보니까 근데 개웃긴 게 그 드록바가 무슨 전투병인 줄 알았는데 취사병이야. 취사병. 그 뒷백에서 이랬대. 화장실 딱 들어갔어. 화장실 있고 샤워실이 옆에 있어요. 아 샤워실은 뭐 물은 잘 나와. 뜨거운 물 잘 나오더라 역시. 근데 처음에 남자분들 옷 벗을 때 내가 말했잖아. 이런 느낌 아세요? 옷을 넣어야 되잖아. 이병 김미 그래서 나 이 자신 있으니까 약간 하고 이제 약간 가슴 한번 쳐줘. 한번 안 올라와. 가슴이 펌핑이 전혀 안 돼. 그냥 말라 있어. 그리고 점점 추워. 물 안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쪼그라들던데. 제일 먼저 들어갔어. 왜냐면 좋은 자리가 있거든. 샤워기가 딱 봐도 여러분들 먼저 선점하고 싶은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선점하는 편이거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쪽 자리 했어요. 공용 화장실이니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각자 이렇게 서는 거야. 여러분들 약간 미스테리 방처럼. 그렇게 이제 샤워가 시작이 됩니다. 샤워를 해요. 뜨거운 물 나오고 너무 좋아. 샤워할 때 행복하죠 여러분들. 예, 진짜 뜨거운 물 잘 나오면 진짜 행복하잖아. 그날에 어떤 노고가 다 씻겨 나오고 여러분 별별 생각 다 들고 그 샤워하면서 약간 물줄기 맞으면서 별별 그 중간중간 진짜 약간 그 꿈속에 있는 그런 느낌 알아? 그러니까 파노라마처럼 오늘 일이 약간 스쳐 지나가면서 약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처음에는 앞으로 안 하지. 이렇게 하지. 처음에 얼굴에 여러분들 사우나 가면 알겠지만 먼저 여기 때리고 시작하잖아. 얼굴 딱 씻기는 느낌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중앙으로 돌지. 아직 흑인 친구 안 돌았어. 백인 친구 딱 돌았어. 그래서 저랑 눈이 딱 맞췄어요. 키가 커. 180? 막 엄청 크진 않은데 돌아봤는데 공교롭게 두 명 다 내려가 시선이. 진짜 여러분들 이게 남자분들 아실 거야. 진짜 이거보다 빠를 수 없어요. 스캔 속도가 와 이 영어 손동작이다. 야 이거 거진 페이커 마스터이다. 눈이 내려갔다 올라온 이 속도가 속복을 와 이거 진짜 역대급 했는데 딱 바로 느낌 들었지. 어 이겼다. 예예예예예예예 해리케인 목 딱 따버렸어. 보자마자 오케이 확인. 뭐야 별거 아닌데? 하,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근데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갔죠. 궁금하다. 대각선의 그 진짜 그 몸이 백인 미군 친구 몸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나보다 어려 둘 다 심지어. 걔네도 다 이병 일병 애들이 온 거 아니야. 걔네들이 어려. 미군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복지가 엄청 좋고 일단 군대 복지가 왜냐면 그 모병 징병 개념이 다르잖아. 복지가 엄청 좋고 미국 사람들 감성이 뭐냐면 그냥 어렸을 때 공부 길이 아니라는 게 금방 판단이 되면 그냥 바로 보낸대요 군대를. 어릴 때 바로 보낸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어려. 그러니까 나이대가.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드록바 친구 약간 좀 오늘 딜교를 안 해놓으면 내일 확인을 못 할 것 같은 거야. 딱 도는데 몸이 엄청 좋고 와 이거는 와 제3의 달이다. 와 이거 야, 이거는 엘리펀트다. 와 이건 좀 진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바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유니클로 지오 단어가 이 사람을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와 이거 거진 내셔 남작이다. 제가 봤던 그 어떤 그 매개체 중에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처음에 샤워도 오래 걸리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 왜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 샤워가 제일 오래 걸려. 드록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카투사들 형들 먼저 끝냈는데 난 궁금증이 더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제 백인 친구하고 나하고 이제 신경전 두 명 남았어. 드록바하고 수증기가 다 꺼져. 8개를 여러분들 샤워기를 틀다가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이 없어. 그러고 거치니까 뒷모습인데도 보이더라. 그 정도다. 이게 실제로 팩트예요. 진짜 펀 팩트야 여러분들. 너가 오킹 미안하다. 너가 왕이다. 너가 킹이다. 너 진짜 네가 첼시의 드록바다. 진짜 이런 생각 딱 들으라고. 나보다 어린데 너가 형이다. 너가 형이다. 이런 얘기 딱 들었죠. 그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